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조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9년이 밝았네요. 아, 밝았죠. 2018년 저희가 네. 2017년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이펙터 타임즈를. 아, 이제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네. 그 저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달려왔고 그지 쏟아지는 이펙터들을 형님과 네. 같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 형님은 또 뭐 공부해 오시고 또 뭐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거 뭐 하고 만들어오고 뭐 연주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재밌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 즐거운 점은 이제 형님이랑 저랑 이 진행하는 게 이게 재밌고 그리고 이 팩터를 이 누구보다 네. 빨리 가장 이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참 매력적인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그 해가 이제 바뀌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좀 실감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 버즈비 TV가 뭐 기탐이라든지 어탐이라든지 썬탐이라든지 이 뭐 천에 넘어가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한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200회 가까이 촬영을 했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뭐 자화자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저희가 다른 컨텐츠처럼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농담을 잘하는 타입도 아니고 뭐 그냥 기타를 냅다 치고 뭐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는데 그쵸.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네네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네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항상 네. 지원해 주시는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네. 무엇보다 우리를 봐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우, 감사의 말씀을 2019년 맞이하면서 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회네요. 네. 본다이 이펙츠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네. 아트반 딜레이를 저희가 조금은 뒤늦게 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8년도에 얘 가지고 몇 번을 촬영을 했어요. 네. 몇 번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할 때마다 뭔가 이 촬영 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네. 불가피하게 2019년도로 넘어오게 됐는데 의미가 있어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만한 정말 강력한 아, 맞아요. 퀄리티를 갖고 있는 이펙터입니다. 이 본다이 이펙츠의 신작 아트반 딜레이는 CEO이자 제품 엔지니어인 존과 안나의 야심작입니다. 존과 안나 네, 야심작 디지털 네. 컨트롤러 다양한 설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고 버킷 브리게이드 칩이 탑재된 아날로그 딜레이의 따뜻한 사운드로 브랜드의 색을 확고하게 보여준 이펙터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70-80년대 보스 DM2에서 영감을 받아 완벽하게 본다이 스타일로 다시 해석한 사운드와 사용 편의성은 기존에 발매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딜레이 페달들의 장점만 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이런 이빨을 까면 어디서 근데 본다이는 좀 의미가 달라요. 아, 좀 신뢰가 그죠. 있죠. 그죠. 얘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이상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드라이브 페달로 저희한테 보여줬던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반 딜레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0mm 세컨 딜레이 타임을 제공을 하고 세 가지 타입의 서브 디비전 토글로 다양한 템포의 딜레이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탭 템포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탭 템포 기능과 홀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오실레이션 효과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도 있고요. 풋스위치로 온, 오프와 프리셋 모드로 진입해서 두 개의 프리셋을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셋에 관련된 내용과 저희가 이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가지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부분을 2편, 본다이 아트반 2편에 네. 추가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아트반 딜레이는 USB 포트가 빌트인되어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온다이의 이펙터와 차별화된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원래 보통 이제 핸드메이드 수작으로 제작하는 네. 회사에서 디지털과 이제 이렇게 합병하는 뭔가 그런 디지털 기술을 보여주는 데는 많이 찾기 어려웠어요. 막 대부분 이제 좀 큰 회사라든가 이제 좀 약간 근데 참 어떤 식으로 갈지 어떤 식으로 도대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지가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보면 아직은 귀엽게도 어떻게 보면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라는 창 자체가 오류 메시지로 뜨거든요. 네, 그거부터 이미 약간 네, 시작하는 느낌이 확 들고요. 저는 이제 물론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굉장히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운드를 다양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딜레이를 찾고 있었던 유저에게는 완벽한 페달이라고 하네요. 네. 컨트롤 부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기 보시면은 옥스잭이 있어요. TS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탭템포로 이용을 하거나 미디 박스에 연결하신 후 미디 컨트롤러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을 해서 타임을 제외한 모든 노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요 기능을 바로 저희가 다음 네.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40ms에서 1200ms 레인지 안에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뎁스, 딜레이 모듈레이션의 깊이를 설정을 합니다. 레이트, 딜레이 모듈레이션의 속도를 설정을 네. 하고요. 레벨, 딜레이 시그널의 레벨을 설정을 합니다. 피드백, 반복되는 딜레이, 리피트 효과를 설정을 합니다. 가운데 그렇습니다. 보시면 서브 디비전 토글이 있는데요. 올렸을 때 8분음표, 중간에 4분음표, 내렸을 때 전8분음표 리피트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토글 스위치 옵션은 글로벌 세팅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할 수가 있고요. 1초간 누르면 프리셋 모드로 네. 진입을 합니다. 이 프리셋 모드도 역시 다음 시간에 네. 저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탭 스위치, 딜레이 템포를 4번 탭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 스위치를 누르면 오실레이션 기능이 작동합니다. 이 오실레이션 기능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클린 사운드 네. 네. 먼저. 아우야, 걸렸네요.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스포일러를 먼저 때려버렸죠? 네. 우리가 죄촬영을 하면서도 짜증짜증 내던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쵸? 다시 이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네. 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톤 메이킹. 루이스 코러스랑 프리즘. 시계즈 물립니다. 프리즘 끄겠습니다. 코러스 끕니다. 뭐냐면은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본다이는 본다이만 사용을 해도 정말 뛰어나지만 다른 이펙터와 물렸을 때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데이비드 길모어가 좀 생각이 나요. 네네네네. 약간 그 그쵸 그쵸. 네, 데이비드 그쵸. 길모어 네네. 이게 하필 또 메이플렉에다가 이런 클론 사운드에 낑낑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물리니까 그 예전에 그 데이비드 길모어의 그 사운드가 맞아요, 확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확실히 잘 그리고 만들어놨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 이펙터는 아니면 본다이 이펙터를 다른 이펙터들이랑 사용을 할때 실수를 해서 어떻게 촬영을 했었냐면 아, 네. 시계즈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이펙터들을 쫙 연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려 있는지 모르고 그때 아니 이 이펙터 이런 사운드가 났었나? 알고 봤더니 시계즈가 물려 있던 거죠. 뭐처럼 다른 이펙터와 이렇게 물렸을 때 정말 궁극의
궁합을 보여주는 리프트인 거죠. 저희 사운드 한번 더 들어보죠. 뭐 네네네. 노브를 돌리면서 네. 형님 뭐 네, 저기 모듈레이션을 좀더 네. 뎁스를 좀더 줘볼게요. 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아, 친구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트만 때문에 좀 이번에 마음고생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치면 소리가 좋으니까 네. 뭐 완성형 딜레이라는 이 본다이의 설레발이 아님이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일단 뎁스는 좀 줄이고요. 네. 레이트를 좀 더 줘서 네? 피드백도 좀만 더 줘볼게요. 어떻게 끝까지 말린지 아시겠죠 네. 지금? 막 가죠. 막 그럼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프리즘 켰습니다. 벌써 U2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M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왜 얘가 이런 소리가 왜 가능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사실 뭐 요즘에 디지털 딜레이 더 많이 쓰는 추세인데 그 디지털 딜레이로도 이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 접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날로그 그 딜레이에서 나오는 게 왜 이런 데서 효과가 좀 더 크게 나냐면은. 디지털은 소리가 살아서 가잖아요. 그쵸. 소리가 그러니까 살아서 간다는 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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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믹스나 피드백을 조절을 길게 했을 때, 그 레벨, 톤까지 잡으면 그냥 똑같은 소리가 계속, 계속 반복돼 들리는 건데, 아날로그는 소리가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기고. 예, 나중 이제 먼저 치고 나갔던 소리가 점점 지나가면서, 아, 우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터치나, 이펙팅을 통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박자에 맞게 잘 쪼개버리면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아날로그 딜레이밖에 안 써라는 분도 있어요.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밖에 그쵸. 안 써요. 그래서 아날로그 딜레이 종류별로 쓰죠. 아니면은 좋아하는 걸 두 개 쓰던가. 네네. 그 세팅을 다르게 해놓고 쓰는 거죠. 이 보스 DX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본다이의 색이 확실하게 녹아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냥 본다이를 대표하는 공간계 페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존과 안나의 욕같죠? 존과 안나의 야심작임이 분명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운드를 조금만 더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뭐 어떻게 이번에 뭐 음표를 좀 바꿔볼까요? 네네 서브 디비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탭 템포를
만들어 맞춰 드릴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 조절을 제대로 못했네요. 여기에 드라이브 톤, 레드락스. 리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아, 뭐 이게 왜 참 이렇게 속을 썩였을까요? 아, 참 근데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들으셨을 거라 들어요. 왜냐면 오늘은 새해부터 약간 앰프 볼륨을 좀 더 세게 당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본다이 아트반의 확장편을 방영해 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